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보수 농객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옷이 굉장히 화사한데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입혀주는 대로 입고 나오기 때문에 네, 누군가 네. 이렇게 짚어줘야지 아 이런 네. 옷 입고 나왔구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옷걸이가 네.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들리는데요. 아니 우리 자원봉사가 제가 잘하고 네. 있다. 네, 아, 네, 네네. 네. 어. 아침부터 나와서 이 옷을 준비하기 때문에. 네. 지지자들도 지지하는 분이 잘하면 더 흥이 나서 뭐든지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수 농객인데, 네네. 좀 민주당 성향 채널에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내 보수 채널 나갔을 때는 별로 옷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네네. 남의 채널 나가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군복 입고 나간다거나, 아, 네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 약간 좀 색다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옷은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신경 쓰고 나와야지 얘기가 들리지, 막 입고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안 되니까, 네네. 민주당 지지 채널 나가기 시작하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아, 제가 어렸을 때 그 좀 그 정보기관에 있던 사람한테 배운 게 있는데, 네네. 사람이 옷을 챙겨 입는 이유는 잘 입어서 눈에 띄려는 게 아니라, 네네. 눈에 안 뛰기 위해서 옷을 잘 입는 거다. 아, 그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남들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 9시 뉴스 앵커라는 사람도 옷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네네. 유튜브를 하더라도 9시 뉴스 앵커 정도로 해서 방송인처럼 보여서 그 방송인 집단에 숨는 거지. 네네. 저같이 군복 입고 나와보면 뛰지 않냐. 눈에. 그래서 눈에 안 띄게 하면서 메시지는 강하게 가야 된다. 아. 옷을 신경 쓰는 이유가 메시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거죠. 보편성에 강조. 여기서 남들이라는 건 뭐냐? 방송인의 옷을, 방송인의 네. 옷. 예전 그 옷 광고 중에 예, 처음 입어도 10년을 입은 듯하고 10년을 입어도 처음 입은 듯한 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느낌이 나네요.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는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네네. 상당히 좀 이제 눈에 띄게 입었죠. 정박한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네네. 정의당은 어쨌든 좀 전위정당이라고 했을 때 네네.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일반 국민보다 한두 발 앞서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일수록 옷을 보편적으로 잘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옷부터 튀기 시작하면 이 주장 자체가 튀기 때문에 아예 주장이 네. 안 들린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유호정 씨나 이 정의당을 잘못 가는 컨셉이다. 모델들이 과도하게 미모의 모델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네요. 광고에서 그렇죠. 네네네. 상품이 안 보이니까. 네네네. 주장을 색다르고 이제 좀 창의적이고 전위적인 주장을 하려면은 옷은 보편적으로 그냥 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지 막 튄다. 네네. 뭐 내가 나시 입고 나온다거나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문익환 목사님, 백기환 선생 이후로 존경하는 우리 안진걸 소장의 패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튀어요. 네. 같이 방송 아니 집회 때는 집회 복장이잖아요. 네네. 집회 복장을 방송에 입고 나오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다면 저 사람은 방송인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눈이 안 띄어야 되는데 방송이랑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집회꾼이야. 네네. 누가 봐도 튀어 방송에서. 좀 옷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누구 진짜. 네. 평균적으로 정치인들의 이제 옷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진보 보수 어느 쪽이 잘 입는 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식으로 옷을 입는 거죠. 아, 그냥 보수가 정치인 복장 누가 봐도. 그러니까 네. 옷으로 튀면 안 된다는 건데 네네. 이 진보 이쪽은 자꾸 틀려 그러는 것 같아요. 옷으로 자꾸. 옷으로 틀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막 그런 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좀 쳐보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저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박진영 앵커님은 옷 잘 입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가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협찬받냐고 제가 물어볼 정도로. 저도 진짜 그 집에서 예, 와이프가 주는 대로 입는 스타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옷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게 또 사실 팬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팬덤 하면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 팬덤. 이준석 팬덤은 완전히 사라졌나요? 아니면은 이 보수 세력 또는 국민의힘 내에 잔존하고 있나요? 저는 뭐 크게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정치권에 정말 이 판을 엎을 정도의 팬덤은 없다고 보고요. 없다. 네. 유승민 팬덤의 한계에 갇혀 있죠. 유승민 의원도 팬덤이 있긴 있나요? 유승민 고 세력에 좀 사실상 이제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팬덤이라기보다 이제 유승민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뭐 천안함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 이상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게끔. 이준석 대표의 이 패션도 사실
상당히 좀 저게 안 되는 별론데. 예, 예. 네. 그냥 마구잡이 입고 다니잖아요. 마구잡이 입고 다니. 예. 그러니까 눈에 띄잖아요. 네. 예, 눈에 안 띄어야 되거든. 그러면 다른 당대표랑 똑같이 입고 다니면 되는 거거든. 네. 무조건 띄잖아요. 네. 반바지 입고 다니고. 이걸 이제 자유로운 생각하나 본데. 글쎄요. 그랬을 때는 제가 원래 이준석계라는 사람들 자체가 메시지가 다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다 보니까 모습도 틀리는 경향들이. 메시지도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고 옷도 별로 안 튀고 사실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행태적으로 접근하지 메시지의 내용은 별반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는 없어요. 네, 네. 말장난 가지고. 어, 말장난 비슷하고. 거기에 네. 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사실 알고 보면 진중권이나 한동, 비슷해. 한동. 비슷해. 네, 비슷, 한, 진중권, 한동훈, 한동훈 이준석 셋이 비슷해. 똑같습니다, 이 스타일들이. 네. 아, 질려요, 질려요. 사람들. 질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준석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이 사람은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첫 단추가. 정치에 입문하는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정치인은 어떻게 유입시킬 건가. 네네. 뭐 태어나자마자 정치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네네. 어떤 사람이 정치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준석이 들어올 때부터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네네. 도대체 누가 정치권에 들어오냐 했을 때 이준석은 백수 건달 때 들어왔습니다. 26살. 백수 건달 때? 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네네네네. 네. 하버드대 졸업하고 아무 경력이 없어요. 유승민 의원의 연줄로? 아버지의 친구로 들어왔는데. 네네. 이 친구가 이제 클라세 스튜디오라는 벤처기업인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네네. 제가 그때 청년 창업 포럼에 회장하고 있어가지고 IT 벤처 하는 애들 천 줄 알았는데. 네네. 누군지 몰랐어요, 이준석이. 이런 벤처인 없다, IT 쪽에. 네네. 근데 결국에는,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하나 사업자 등록해놓고 네. 홈페이지 하나 그냥 몇십만 원짜리 만들어놓고 있었던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백수 건달이었는데 네네. 백수 건달이 26살 때 정치권에 들어왔으니 이미지 보장돼가지고 그럼 뭘 하냔 말입니다 이게 자기 전문 분야도 없고 네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네네. 그때부터 할 줄 아는 것은 나불나불나불나도 나불나불 나불나불로 10몇 년을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정말 정치적 실력이라는 것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고 이념 정체성일 수도 있고 노선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걸 갖춘 게 아니라 모든 이 선거공학, 정치공학, 남하고 말싸움하고 이것만 잔뜩 배워와가지고 네네. 그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키웠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잘 보면은 좀 이른바 우리가 뭐 내적인 뭐 내공이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스킬들을 잘 키우지 않아요. 네네. 이게 내적 실력으로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없는 데들은 온갖 그 잔기술. 잡다한 걸 다 배워. 잡다한 거 가지고 막 함정파고 권모술수. 네네. 이것만 잔뜩 넣는데. 네. 이준석은 10몇 년 동안 그것만 배운 거야. 저하고도 몇 번은 뭐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수많은 정치권의 실력자와 만나면서 실력을 키웠다. 네네. 정치공학 실력. 네네. 네. 아. 그리고 비슷한 게 누구냐? 이준석을 따라서 비슷하게 큰 스타일이. 박지연. 똑같은 그 스타일이. 네, 생각이 네. 났어. 네, 박지연. 그 네. 친구도 아무런 사회 경력이 없잖아요. 네네. 그냥 들어왔잖아요. 뭐 키웠습니까? 나불나불나불, 언론의 이슈 만드는 거, 이런 것만 키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 잘못됐구나, 이거. 이런 생각은 해봤거든요. 저도 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방식이 대중운동을 통한 방식. 그 다음 아니면은 정치권 실무자로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는 방식. 세 번째는 외부에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경력들을 사회적 경력, 특히 이제 정치와 관련된 경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력들을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뭐 이 대중운동도 이제 살아보면 정치라고 보니까. 정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정당이 개판이어서 그런데. 그렇죠. 네네.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운동하고 정당을 결합해서 정당원으로 활동을 하죠. 그렇죠. 예. 정당원 활동해서 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실제로 정당 활동. 네네. 뭐 클린턴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저기 커뮤니티마다 다양한 캠페인들이 있으니까. 네.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수많은 정당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해가지고. 네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원에서 정치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일단 그게 정상이죠. 기본이 돼야 되고 기본이죠. 기본이죠. 예. 그 다음은 이제 각자 전문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전문가로서 대업을 이뤄서 들어오든지. 그게 아니면은.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해보니까 여기가 엉망진창이다 이쪽 분야가 이걸 네네네. 바꿔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는지 이렇게 충원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정당이나 대중운동에서 이게 받침되는 이 기본 뼈대가 없으니까 나중에 총선 때만 되면은 그냥 막 부랴부랴 어디서 막 이웃사 영임 납점 들어가지고 네.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 생각해 보면은 이준석이 영입된 것도 이벤트고 박지원이 영입된 것도 이벤트고
둘 다 이벤트였죠. 그건 이제 이 정당을 하나 좀 뭐 젊어 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사기대 사기. 예, 장식용. 예, 사기를 친 거죠, 이게 국민들에게.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난 이준석 들어오고 박지원 들어오고 영악해서 너희가 사기쳐? 우리도 사기친다 해서. 같이 사기치잖아요. 그거. 네, 그렇죠. 박지원 때문에 좀 민주당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입 하나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뭐 박지원 하나 지르면 막 다 써주던데. 여기서 제가 천하람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천하람 변호사는 어떤 것 같아요? 이준석보다는 훨씬 낫다. 이준석보다는 낫다. 훨씬 낫지만 한계점이 있구나. 이 친구는 많이 제가 보고 있어요. 한계점이. 어쨌든 이준석보다는 훨씬 무게가 있고. 네네. 함부로 그렇게 말장난하지 않고. 그런대로 메시지 있고. 이준석 업그레이드라고 보죠. 업그레이드. 자기, 이 사람 변호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 잡을 하면서 이제 이 정치를 하는 거니까. 캐리어도 있고. 네. 다만 보수 이념의 정립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더라고. 그게 최대 문제예요. 순발력은 순발력도 있고 그 순발력 뒤에 본인 특유의 이준석과는 다른 진중함도 있는데 다 좋은데 문제는 보수 정당의 리더가 되려면은 보수 이념 정체성이 분명 있어야 돼요. 자기 설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념의 폭을 확대하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큰데 이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정체성을 아는 상태에서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몰라 이 친구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보수성이라든지 이미지 이전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러니까 자꾸 그쪽 분야 말하게 되면 엄청난 실수들이 나오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제가 TV 토론을 보니까 물론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자기 논리에 줄기는 있더라고. 어떤 형태든 간에. 뭐 그 사람 이제 뭐 그쪽에 이제 이른바 정통보수층 지지층들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네네. 그 정서에 맞는 말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어떤 정도, 그 정도 훈련이 돼 있는 거고. 네네. 근데 막 그분 자체도 뭐 제가 판단할 때 이 보수 이념의 정말 정체성을 정확히 막 알고 실천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검사 뭐 검사 예. 네. 지지층의 성향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된 사람이죠. 좀 뭐 높이 평가 안 한다고. 근데 목소리가 이게 좋아서 그런지 그 양반은 실제로 동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회에서 배운 실력. 아. 네. 그 느낌이구나. 그건 완전 그 교인이에요, 교인. 아. 정치가 그냥 교인이야, 교인. 교인에다가 태극기 집회의 방식과 이 논리, 표정, 이 발성, 이런 게 다. 예. 네. 근데 그분은 지금 이 부정선거 사기단을 끌고 다니는데. 네. 그분 이거를 정리 못하면 이제 정계 은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총리까지 하신 분이 그런 주제 가지고 정치하는 건 좀 심하지 아니, 않나요? 좀? 저는 이건 부정선거는 완전 이 보수가 벌인 대형 사기극이고. 네네. 그 사기극 벤처를 시작한 인간이 가용석이고. 가용석, 네. 그 가용석하고 민경욱이 끌고 나가다가. 네. 황교안 씨는 그 당시 총선 참패의 이 주범이에요, 주범. 당대표였어요. 자, 우리가 부정선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선거. 이거 100% 이겼다 그랬는데 표결이 잘못 나왔다. 그렇죠. 네.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네네, 그 당시에 네네. 그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로 인정이 됐던 게 이공화국 때 장면부 부통령하고 저 이기붕이 있었을 때 아니 여론조사에서 다 장면이 이기는데 막 대구의 어떤 거는 이기붕한테 100% 표가 나오고 네네. 그래서 뒤져보니까 막 그냥 불법 표가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유권자보다 표가 많고 네. 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네네. 지난 총선 어땠냐? 다 질 줄 알았어, 자유한국당이. 다 참패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교안 씨는 이 종로에 나와가지고요. 맨날 엎드려 절하고 다녔어요. 저희 용서해달라고. 네네. 그래서 4시간 만에, 개표 4시간 만에 자기 예상하고 똑같이 참패하니까 집에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냐고요. 근데 2, 3일 뒤에 강영석이가 갑자기 이상한 막 통계 들고 오더니 부정선거 해가지고 확 사기 쳐가지고 1년 동안 끌고 갑니다, 이거를. 강영석이가. 1년 동안 몇십억 와서 끌고 가니까 황교안 씨는 1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부정선거라 그래. 그 사기극을 아직까지 끌고 가고, 보수에서 그 투표 창관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수 운동가 중에. 네네. 그 정암철이라고 제일 많이 창관했기 때문에 개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황교안 찾아가서, 같은 보수니까, 이거 아니다. 설명해 주겠다. 황교안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사기친다는 얘기거든. 네. 만약에 본인이 부정선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으면요. 최고 전문가가 보자는데 왜 도망갑니까? 네네. 계속 도망가고 다녀요. 이번에 천하람이 야 부정선거 토론하자? 도망가고 있어요. 어? KBS에서 해야 된다. 지상파에서 해야 된다. 네. 그거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네네. 어? 이런 사기극을 끄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신자고 어떻게 보수입니까? 야 기독교 신자라는 부분에 확 꽂히네요. 사기꾼이요. 사기꾼.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살아났나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네.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준석 걔를 살려준 이유는 이번에 컷오프, 컷오프도 아닙니다. 서류심사요. 네, 네, 서류심사죠. 서류심사에서 이른바 전광훈 세력을 다 쳤어요. 네네. 신혜식, 강신업을 다 날려고 서류심사로. 그런 과정에서 강신업하고 전광훈 이준석을 날렸거든요. 네네. 당대표에서. 네네. 그래서 전당대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손에 피 묻혀가지고 이준석을 치면서 전당대 만들어놨더니 정광호 세력도 다 아웃시키고 네네. 이준석 세력도 다 올려버렸어. 안철수 견제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실제로 지금 안철수가 이 못 치고 나갔죠. 천안함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천안함한테 역전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준석이 마치 자기가 그 개파의 보수인 양 그냥 자기가 그냥 막 더 떠들어. 더 많이 나와, 후보들보다. 천하람은 이준석 계가 아니에요, 원래. 본인은 이거 인정을 하지 않는데, 네. 이준석은 지금 4명을 묶어서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준석은 자기가 이제 개파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선거운동 그 이미지도 많이 연출됐고, 네. 부산에서 이 4명이 그 응원단처럼 춤추고, 뒤에 이준석이 연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네. 이 천하람의 그 천찍 이 포스터를 막 돌리고, 이준석은 자기가 야구단 단장이고 얘네들은 저렴한 선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고. 근데 이준석은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 아닙니까? 정지 상태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할 수가 있나요? 전당대회. 이거를 정진석이 풀어줬거든요. 선거운동하도록.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안철수 견제하려고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 사실은 당원권 정지니까 선거운동 뛰면 안 되고 손해자금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냥 풀어준 거 아닙니까? 정당 활동을 할 그 할 수 없는 거지. 정당 내의 규정으로 할 수 없는 안철수 거죠. 안철수 잡을 정도로 시한부 정도로 풀어놓다 보니까 이 기회 이용해가지고 다시 뜨려고 그냥 후보들보다 더 앞서 나가서 날뛰는데. 네. 난 후보들한테 상당히 장애가 된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이 최고위원들은 다 이제 보지도 않아요. 네. 최고위원들은 지금 뒤로 물러붙죠. 그나마 천하람 당대표고 이제 네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대로 자기 선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그냥 이준석의 아이들. 그거 하나가 치명타요. 지금 이준석은 이 시점에서 윤과 타협을 하려는 생각을 던져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독립적으로 내가 죽은 정치 생명을 다시 살려가지고 뭐 무소속이든 어떤 방식이든 다음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강신업이 고발해놓은 사건이 무고죄예요. 무고죄. 예. 그러니까 강영석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매매로 윤석이가 역고소한 게 무고죄가 되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검찰이 갖고 있어요. 이거 지금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들고 있어요 검찰이 그대로. 그 이준석이 어떻게 거기서 윤석열과 싸웁니까? 아 그럼 이준석의 문제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거네요. 안철수도 뭐, 마찬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뭐로 출마하든 간에. 네. 안철수도 이 정무수석 이진복이 입담으로 입만 안 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실제로 그날부터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니 좀 이야기가 전환되는데 요즘 안철수 보면은 2등 전략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서 정의 선거를 마치겠다. 1등 할 생각은 없다. 중간에 그만두면 또 철수인데 말라오니까 완주를 목표로 조용히 2등 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입을 안 열고 있어요. 아니 선거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 이제 주류와 비주류 붙는데 비주류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안철수도 강신업이가 중대재해법으로 고발해 놔가지고 그거 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은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검찰이 다 지고 있어. 아니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자 본인도 잘렸단 말이야. 근데 또 안철수를 걸어놔. 또 이준석하고도 또 걸려 있어. 이 알고 보면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냥개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사냥개로 완전히 이제 토사구팽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사냥해온 사냥감은 살려주고 자기만 죽는 입골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사냥해온 동물들은 애완견으로 길러져 애완견으로 길러지고 자기는 이제 먹히고 있어요. 먹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광분하고 있잖아요. 광분하고. 아. 어쨌든 지금 이 사냥개들을 풀어서 이렇게 다들 이제 검찰로 하나씩 잡아놓고 있으니까 뭐 이 정권이 지금 뭐 야당 당대표도 막 구속시키는데 까짓 거 여당 애들 잡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뭐 보이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이야.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뭘 덤비니까 덤비기는. 아. 다 이제 바짝 엎드려 있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면요. 양두구육 나왔을 때는 윤석열을 직접 겨냥했단 말이야. 직접 겨냥했는데 다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으로 한 단계 다운됐어. 그런 느낌은 결국은 윤석열에게 타협의 구애를 하고 있다. 그
이준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그 해금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해금되기 전에 2, 3개월 동안 입도 안 열었습니다. 입도 안 열었죠. 네. 그때 딜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해금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진석이 설정했을 거야.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네네. 대통령 까면 안 된다. 그거 네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야, 요거 진짜 그 이런 거 좀 기획 기사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언론에. 그거 뻔히 보이는데. 정진석이 당헌당규를 적당히 해석해가지고 이준석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일부 복권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윤석열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가이드라인. 아, 재밌는데. 아, 이장이 무슨 당헌당규를 한다니까? 정진석이 너 하지만 못했다고요. 그걸. 네네. 왜 풀어줬냐고요. 그 실제로 안철수가 못 벌어나갔단 말입니다. 윤석열이 나오면서. 네네. 그래서 적당히 정당대판이 정리가 된 거죠. 이준석은 그러면 이제 법률적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 다음 총선에 출마 준비를 하겠네요. 노원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뭐 이 당에서 쉬운 데도 아니고. 쉬운 데는 아니죠. 네. 뭐 이준석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적당히 맞춘다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이준석을 날려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게 날린 것 자체가 좀 이상했었는데. 네. 날릴 이유가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괘씸죄지 뭐. 대선 때 애먹인 거에 대한. 이가 어차피 뭐 총선 전에 끝나는 사람인데. 네네. 그러면 6월까지였습니다, 올 6월에. 네네. 지금 2월이잖아요? 네. 아, 뭐 2월에 하나, 6월에 하나.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날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데려오지 않은 이유도 없는 거죠. 노원 정도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이준석이 대통령실에다가 뭔가 좀 뭐 사과문, 사과문 이상이겠죠.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뭐 하나 보냈나요? 뭐 보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네. 것들 뭐 나중에 뭐 공개될 수 있겠지만 보냈을 수도 있고. 그렇고 한편으로 보면은 대통령실과 윤의 입장에서는 총선 전략으로서 이준석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네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저쪽은 다 쪼개진다라는 가설만 생각하고 있으니. 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그러니까 민주당 전략의 핵심이 그, 늘 그거잖아요. 저쪽은 다 망가질 거야. 그때까지 우리 자,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 쪼개지는 게 구심점이라는 게 저기는 권력을 주고 있는 여당인데. 네네. 여당이 일부러 노 대통령처럼 열린당 창당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쪼개지 않느냐는 여당이 왜 쪼개집니까? 다 붙어있지. 네. 쪼개지면 야당이 쪼개지지. 야당이. 원래 이 전략이라는 것이 상대도 나만큼 생각하고 똑같은 머리를 쓴다라는 가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대는 바보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게 전략을 쓰는 순간에 이 전략이 완전 오류가 생기는 거죠. 여당은 권력으로 틀어막을 수가 있죠. 네. 총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뭐 만약에 임기 말이다. 그건 모르겠지만은. 네. 홍준표 시장도 지금 뭐 엄청나게 메시지를 쏟아내고 아니,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왜 대구시장이 이렇게 여의도 정치에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네. 정치 평론가 수준으로 그냥 야 이거 좀 과하면은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의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자기 그 대구시장 그 홍보 채널에서도 자기가 다 나가고 지금 이거 완전 이거 지금 이 룰을 다 어기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하는데 그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잘 안 나가요. 단체장들은 잘 안 나가요. 아니 지금 수도권 그 오세훈 시장만 하더라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나 안 나오잖아. 홍준표 시장이나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래도 그 직분에 하고 있는 건데 홍준표는 지금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이게 뭐 본인의 표에 도움이 될까요? 당에. 저는 이 표라기보다도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 나불나불해서 네네. 일정 정도 정치 영향력 확보해서 결국. 영남권 공천 문제를 아~ 윤석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입을 하는 방식들이 윤석열을 지원하는 방식 지원하죠, 예, 예, 지원사기 하죠. 예. 공천권 좀 나눠 먹으려는 게 아닌가 그래요, 특히. 아, 그 이야기도 했죠. 홍준표 시장이 대구의 국회의원들 경쟁력 없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그거를 가장 하고 싶은 게 윤석열인데 갈아치고 싶은데 갈아치는데 도와주겠다. 예. 그러면 뭐, 이, 대구 경북에 한 의석수가 20석 되나요? 아니요, 뭐. 대구 경북만. 대구 경북만 27개. 27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17개 윤석열이 먹고, 네. 10개 내가 먹고. 그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저는 홍준표 시장한테 오늘 1억짜리 고소장을 날려버렸는데. 네네. 아니, 여의도까지 치는 거 자체 뭐, 왜 내 책에 대해서. 네네. 더군다나. 이 당이 배출한 박근혜 정권 수사에 대한 조작 날조를 밝히는 그 책에 대해서 홍준표가 왜 허위 사실이니 구속시켜야 된다느니 이런 글을 방치하고 댓글에다가 또 힘을 실어주고 왜 저까지 건드냐고. 그래서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정을 요청해. 홍준표가 운영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삭제하고 정정해라. 네네네. 내가 태블릿 조작 알기나 하냐. 네네. 그러면은 그냥 정정하고 삭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 답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오만하냐면, 제가 대구의 제왕인데 뭐야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1억짜리 손배 청구를 들어갔습니다. 홍 시장의 이런 모습들은 막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캐릭터상의 특징도 존재하는 거죠. 캐릭터상의 특징이요? 네. 그냥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게 캐릭터예요. 그게 네, 남욕하고. 그게 캐릭터예요. 그게 캐릭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뭘 잘못한지 모르고. 네, 네. 저는 이분이 이 돼지발정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어렸을 때 지 동네에서 친구들이 네, 네. 동네에서 그 아, 그것도 여대생일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네, 네. 대학 때 여대생과 어떻게 보려고 돼지발정제를 먹였다 이거예요. 어? 자기는 그 친구로서 못 말렸다 그러는데 네. 그게 진짜 부끄러우면 자기 자선에 그게 쓸 수 있습니까? 그 내용 진짜 부끄러우면. 이 사람 부끄러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 동네 지금도 홍준표 씨는 동네 이 사람들 모여놓고 네. 내가 어렸을 때 돼지발정제 그 여자 먹이는 거 막 이런데 이 얘기를 떠들고 있으니까 그게 자소전에 들어가지. 지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자소전에 들어갑니까 그게. 윤석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윤석열도 그 늘 자기가 말을 제일 많이 한다잖아요. 그게 늘 이제 자기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자기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아니, 제가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독자들한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책을 썼어요. 네네. 근데 솔직히 제가 진짜 부끄러운 거는 못 썼어요. 아무리 반성을 해도 네. 그런 걸 어떻게 써놓습니까? 돼지발정제 그거 자기가 먹었던 누가 친구가 먹여 못 말렸던 네.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갖다 쓰는 거지. 오히려 무용담에 그 책을 보면요, 무용담. 무용담이지, 무용담. 뭐, 권총 차고 다녔다, 이런 것에서. 아, 멋있는 거 했다, 무용담이에요. 뭐 읽어보세요, 그 책. 홍준표 지자들 딴 얘기 하는데, 완전 무용담이라니까. 네. 아니, 변희재 대표도 저기, 본인 자서전 비슷한 글을 쓴 적 있나요? 왜냐면은, 저는 제 이념이, 제가 안치로서 활동하고, 보수진영 활동하다 보니까, 네네. 이 좌파냐 우파냐 헛걸려하는 독자들이 많아서, 제 네. 이념을 정리한 책을 냈어요. 아.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쓸 때, 네. 정말 부끄러운 거는 못 쓰더라고. 쓸 수가 없죠, 그건. 저는 그런 거 진짜 쓰기 싫은, 사생활에 관련되는 건 정말 쓰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반성하는 내용은 쓸 수 없다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저렇게 생생하게 돼지본드 네. 그 발정제를 먹이는 과정을 막 영웅당첨 서술해놓고 그게 반성하는 자세네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부끄러운 상황들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몰랐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이 남에게 공개하기 부끄러운 거는 그건 안 쓰는 게 맞죠. 저도 남들이 이제 평가할 때 자아식이 강한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 대표님은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홍준표 정도 되면은 스스로 그냥 뭐 예수님 왕 이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이 긍정적으로 아니, 포장될 수 있는 이 정신 연령이 한 10대 정신 연령 10대 네, 10대 시절에 막 무용담 막 이런 것들 아직도 그걸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그런 그 홍준표 시장이 곽성도 의원 재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따지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정말 간만에 바른말 하나 했대. 네. 정말 간만에.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시장하게 된 게 고장난 시계라 그러는데. 고장난 시계. 고장난 네. 시계가 하루에 두 번은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씩은 맞는 말 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곽상도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억지로. 재판에 문제가 억지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 통해서. 익명의 관계자. 억지로. 네. 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을 볼 게 없이요. 법무부하고 검찰의 반응을 보면 되는데. 네. 원래 검찰이 진짜 이 범죄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법원이 이 무죄 주면요. 그날 즉각 검찰에서 대면 나갑니다. 그렇죠. 네. 검찰, 즉각 검찰에서. 공부하겠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그렇죠.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네. 며칠 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 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실 임명관계자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서로 이 정도 대충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논평이나 입장이 나왔거든요. 걸로 알고 이거는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대장동 특검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정의당이 하도 이상해서 김건희 특검까지 몰라도 대장동 특검은 지금 가는 분위기인데 네. 여론이 뭐 한 80% 이상은 아마 찬성할 겁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민주당이 매일 국민의힘 입장이 뭔지 물어야 돼요. 난 이 요즘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당이 할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특검을 던져놓고 딴 얘기하고, 던져놓고 딴 얘기하고. 그냥 하루 종일 특검만 떠들고, 심지어 특검 안 받아주면 우리 다 보이콧이다. 이렇게 해서 특검을 가져시키거든, 야당이. 그렇죠. 던져놓고 딴 얘기하고, 던져놓고 딴 얘기하고. 네. 카톡도, 카톡 소리도, 특검, 이렇게 나오도록 했어. 설정해야 돼, 진짜. 하는 말. 얘기해야 되는 거, 하루 종일 그냥. 그래, 물고 늘어지는 맛이 없어. 여당이 안 들어줄 수 없거든, 하루 종일 저에게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막 70%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 그때 소수 여당, 소수 야당이에요. 자유한국당. 네, 네, 네. 김성태 한 명이 단식하고 늘어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169석 갖고도 아직까지 지금 특검을 가지고 못 시켰다는 거는 특검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 의지가 없다라고까지는 저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략 전술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한 건 된다 본데 실제로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이 채널에서 좀 민주당 논객이나 의원도 만났을 때 네. 영장 못 친다고 이게 사람 천지였거든요. 네네. 와 증거감도 어떻게 영장을 치냐? 증거 없이 영장을 치는 사람들이 무슨 한동훈인데 지금까지. 네네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누구 하나 단식하면서 특검을 밀어붙여야 돼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은. 영장 나왔는데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제는 영장 부결시키면 된다? 또 친다니까요. 부결되면 또 칩니다. 이번에 영장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앞에 것만 뺐어요. 네네. 대장동하고 그 성남FC만 쌍마거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현동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 두 번, 세 번 더 칠 겁니다, 이거. 결국은 이게 어차피 부결될 거니까 영장 치는 쇼를 계속해서 이제 또 당분간 그걸로 끌고 가겠네요. 이 윤석열 여권에서는 부결되든 가결되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부결된다? 두 번, 세 번 치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문제 때문에 문장이 발목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 뭐 8월 9월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방법이니까. 원래 검찰들이 이렇게 좀 집요한가요? 아니요. 아니 남의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을 저런 식으로 계속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한 자들은 윤석열 한동훈밖에 없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정치인 체포동의안을 두 번 세 번 친 경우가 있었냐.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재벌이나 뭐 어떤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영장 한 번에서 기각되면은 아 법원이 불구속하라는 얘기구나. 불구속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쳐요. 될 때까지. 이게 스스로 이야기했던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아니 윤석열이가 그랬거든. 기소만으로도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다. 그렇죠. 네. 뭐 무죄 나오고 상관없는 거야. 계속 영장을 치면요. 이건 이런 게 있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변호사비가 제일 셉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루짜리인데도 네.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네네. 최소 2천만 원 넘어가요. 네. 만약 로펌 쓴다? 1억짜리가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면은 탈탈 털어가지고 한 몇 천만 원 쓰잖아요. 한 두 달 뒤에 또 쳐봐요. 또 써야 되잖아. 야, 이거 자체가 정말 엄청난 거거든. 진짜 그 법의 그 권한을 활용한 깡패지시네, 깡패지. 이재용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달 사이에 두 번 쳤는데, 네. 아, 이재용 같은 사람이야. 로펌 순수하지. 네, 네, 네. 근데 일반인이 웬만한 공직자다 못 버텨요, 네. 돈으로. 야, 참.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 하는 거야. 영장을 두 번, 세 번 치는 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그 안민석 의원이 고소고발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의원실도 가보면은 늘 그런 걸 해. 늘 그런 걸 해. 그래서 의원이 하는 의정활동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약해요. 법무팀 안민석 로펌 무려가 묻고. 아, 뭐 그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 거기도 저희 미디어치도 사실 로펌이요. 아 그렇습니다. 법무직원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도 고소고발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네네. 똘똘한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보니까, 주위에. 네. 저는 그, 저기,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해서 조상호 변호사라고 그 친구가 똑똑해요. 법률 지식도 풍부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이 이른바 민주당에서 수박이나 불리는 사람들도 네. 이미 조응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더만, 조응천이가. 의원들끼리 자, 이번엔 부결시키면은 두 번, 세 번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논의하고 있다. 네, 그럼 네.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저가 이게 영장 자체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게 구속영장은 무조건 기습적으로 쳐야 됩니다. 네. 아니 도주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는데 나 발부한다면 도주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구속영장 치려면은 그 소환해서 조사받으러 나왔을 때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딱 쳤어야지. 예, 예. 무조건 기습적으로 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은 지난주부터 언제 나온다고 거의 전날까지도 내일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건 그 자체가 도저히 우리가 없다는 얘기지. 도저히 그랬으면 기습적으로 치는 거지, 영장이라는. 네. 그러니까 영장만 가지고 지금 정치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뭐 방어 전략 또는 뭐 역공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어느 시점에서 검찰 수사를 전면 부정하고 안 나가고 옥사 쪽으로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씨 영장 안 친다. 열심히 그 출석하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이 첫 단추 잘못 꼬였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해서 지금은 다 이 응이 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와서 검찰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대로 절차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자 이번에는 이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검찰 보고 시그널 들어오니까 자 이번에는 부결시켜 준다. 다음 건 또 어떻게 하냐면서 야,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천권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요. 그 공천권 이야기지 뭐. 아니 공천권 얘기. 아 제일 그 황당한 논리가 그 박영선 전 장관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은 대표를 사퇴하고 공천권을 내려놓는 거다 이야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어? 공천권과 당권 다 내놔라. 네. 내가 부결시켜 줄 테니까. 네네네. 뒷거래치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자는 이야기죠. 네. 그 조홍철은 계속해서 가결할 사람 많이 있다 막 떠들어대고 이상민도 오늘 또 이상민은 영장실질사 받으러 가는 게 옳다. 이게 뭡니까? 협박을 하는 거지. 공천권 당권 줘라. 우리가 부결시켜 줄 테니까. 이렇게 거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이번에는 부결시킨다고 쳐도 네. 한 두 달 뒤에 또 들어온다 영장이 쌍방울 했을 때 그때는 더 세게 뜯어내려 버리겠죠 더 세게 거의 뭐 사인해라 뭐 이런 식의 세 번째는 진짜 이제 이번에 협박할 수도 있겠네 이제 너 이제 네. 보낸다 이러니까 경선 없다 민주적 경선 없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 그대로, 그대로 공천 주세요. 이재명 대표 사인하세요.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줍니다. 이 떠들어대는 자들이 거의 다 중대선거구제 자들이에요. 이것까지도 더 사인을 하게 해가지고 벗겨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그냥 극한 투쟁으로 갔었어야 되거든요. 네. 특검도 밀고 가고 있고. 너무 끌려와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계속 질질질 끌려간다? 이제 어떻게 이제 가냐면은 이제 그런 여론선도 나올 겁니다. 아씨 이재명 하나만 그냥 빠지면 되는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끄냐 지겹게. 실제로 검찰이 그 수법을 쓴 거거든요. 끌고면서 징글징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이재명 하나만 그냥 빠져라 이런 여론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끊는 방법은 뭐냐? 그냥 들이받는 것밖에 없어요.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 수박들 거래 없다 그냥 야 할 테면 해라 이렇게 가고. 지지자 당원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떠든 놈들 다 그냥 퇴출시킨다. 이수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저기 탄압 속에서도 대선주자 지지율이 1위고 한 30% 조금 못 미쳐요. 30%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은 그 지지자들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총선에서 투표를 안 나와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 한 세 개 더 세게 밀고, 이재명 대표 자기가 특검을 밀고, 당대표 자리를 도대체 왜 차지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저같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네. 이게 이재명 하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저 조작검찰에서 누굴 또 생산을 잡을 수도 있고, 실제로 과거에 잡아왔고, 네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국민들한테. 네네. 당원들하고. 나 하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야당 대표까지 이렇게 탄압을 하면은, 어떤 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니까, 당력을 총동해서 내가 막겠다. 나 자살이 되는 게 아니다. 조작검찰 무너뜨리겠다. 당력 동원을 안 했잖아, 지금까지. 당은 열심히 민생 챙겨라. 나는 내 사건 내려가겠다. 네. 그러면 당대표 하면 안 됐지. 만약에 그 논리면은. 이제는 영장까지 쳤으니까 당력을 총동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곽상도 1심 선고로 그런 조건은 다 갖춰졌죠. 갖춰진 거. 갖춰진 상황인 거고 이 곽상도 문제를 단순히 재판부의 문제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 검찰 정권의 문제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 검찰공화국이라는 거는 법원과 야합이 안 되는 검찰공화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최종 영장 다 법원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검찰공화국은 법원과 유착돼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하고 막 그런 식으로 떠드는데 네. 죄가 없으면 법원 가서 설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자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쏴가지고 거의 한 몇 개월을 질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속 가능이 많이 가지고 근데 만약에 가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요. 이 정권 무너져요. 네, 네. 그러면 법원 그거 안 잡아놨겠습니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판사나 파이 밑으로 왔겠죠. 네, 네. 가면 구속이에요, 이거는. 네, 네. 이거를 다 떠들어야 돼, 이재명 대표가. 이미 검찰 정권은 법원까지 잡았겠다. 믿을 수 없고, 나 하나 살기 위한 게 아니다. 우수한 피해자 나올 거다. 그래서 야당 전체의 제일 미션은 이 사건을 결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수사도 안 받아야죠. 죄가 없는데 왜 수사를 받아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게 우리 권위주의나 옛날 그 독재 시절에 길 가다가 불신검문 하는 논리예요.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보자. 그게 이제 검찰 정권의 논리고 똑같이 김건희 씨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건 이정미 대표 이야기는 이 전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수사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수사 안 받았죠. 민주당에 이런 경향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난방비, 민생 이런 게 표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존재하는 거야. 그거 참 그 여당 다 해본 세력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그 착각이 있어요. 난방비 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이제 난방비 준다면서요. 네네네.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건 여당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떠들면 자기들이 뿌려가지고 할 텐데 네네. 알아서 하라 그래 그거는. 네네. 야당을 할 수 있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정부 여당 발목 잡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발목을 잡아버려야 돼. 잡아서 네네. 특검을 안정시켜야 돼. 이거 말고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네. 그래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가는 꼴을 죽어도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다수 의석이 돼가지고 전국을 주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전략적 목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냐 문제죠. 이 칼자루를 네.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데 자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뭐 200석 얻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지금 이재명 주기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당의 지지율이 엉망이야. 지금 국힘당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그걸 내부를 어떻게 단속시키냐. 내가 이재명 잡아넣어서 민주당을 무너뜨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믿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두 번, 세 번째 쳤을 때 제가 말한 대로 아유 그냥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야 그냥 이재명 하나 보내자 이런 여론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들어가면 민주당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 완전히 와합질 와야 될 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작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부터 이제는 그 정면 승부에서 막아야지. 네네. 언제까지 끌려갈 겁니까? 이제 착각들 하시는 게 이분들이 이 야당의 건전한 견제와 비판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고 검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견제와 비판을 수용하지도 않아요. 수용하지도 않고 그냥 검찰권이라는 이 사정권을 가지고 야당을 없애버릴 거라고.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야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렇죠. 잡아넣겠다 네. 그러고 영수회담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뭘 협치하고 뭘 국회 보이콧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 정권의 생존 방식, 군사 정권의 생존 방식이라는 게 용공 조작이라든가 조작을 늘 하잖아요. 범죄자 조작을 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없어진다. 그럼 그다음 또 저기 범죄자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또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하면서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타겟을 의미 있는 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만들어가고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밤의 제왕 저 김한기 씨 네네. 밤마다 여도 나타난다면서요. 민주당 사람도 만나고 다니고 네네. 그러니까 칼로 치면서 또 회유도 하고 지금 두 가지 공작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그 김한길 씨 같은 사람이 기획을 하고 있고 김한길 씨 같은 사람의 기획이 민주당 쪽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건 뭐 악당일 수 있습니다만은 효율성 있는 기획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쟤들은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밖에 못할 거야. 쟤들은 정치 기획이 안 될 거야라고 자꾸 이 수준을 낮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어쨌든 힘과 권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 멍하니 있다가 죽지 않는다. 그렇죠. 칼이라도 휘두르다가 죽죠. 칼이라도 휘두르죠. 네. 그럼 칼은 일단 막든지 부러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칼을 피하는데 급급했거든요. 네네.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대충 부결될 거니까 문제 없다 하다가 그냥 두 번, 세 번째 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칼을 들어야 돼요. 네. 지금 칼을 들고. 칼을 들려면은 간단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장외에 다 나와야 된다.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대중, 김영삼이 다 장외에서 왜 나갔습니까, 사람들이. 네네. 장외 나오고 무조건 원내는 특검 3개 다 관철시켜라. 단식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승부를 딱 붙여버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전략까지 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 가자 이야기네요. 그죠? 일단은 그 정의당이 하도 이상하니까 네. 최단기간에 대장동 특검 빨리 하나 올려놔야 돼요. 일단 무조건 되는 것부터 올리자. 올려놓고 개문 발차하자. 네. 올려놓고 이제 나머지 것들도 계속 같이 물어붙여야 되죠.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네네. 네. 그래도 좀 특검이 이제 임명되는 과정에서 좀 수사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이러면은 아 이게 수사가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였구나 이게 인식되면요 네. 나머지 특검도 하기 편할 거거든요. 대장동 현재 가장 여론이 들고 있으니까
뭐 정의당이 무조건 안 따라온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네. 빨리 대검 특검부터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했고 홍준표 대표 이야기도 좀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전당대회는 끝났는데 관심도가요 확 떨어져가지고 네네. 보수 내에서 다 떨어졌어요 관심도가 보수 유튜버들이 전당대회 별로 안 나옵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나경원 의원 나경원 밀다가 예. 이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정광훈 라인들도 다 쫓겨나가지고 멍하니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막 김기현이가 압도하니까 아이 결정났구나. 예. 아. 그리고 대통령실이 저렇게 세게 개입했으니까 진짜 이 대통령실이 믿는 사람이 안 되면은 또 당 깨지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결정 나갔어요. 강신업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강신업 지금 뭐 난리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정권이 폭주할 수 있었던 게 맹목적 지지했던 범태극기 보수세력이 있었는데 네. 안 따라와 지금 이제 네, 벌써부터. 네네. 네, 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아마 이 국정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태극기 보수세력에 빠진 공간에 누군가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볼 때는 저쪽에 민주당의 수박들을 채우려는 것 같아요. 수박들을 채우려고 네, 그러니까 한다. 보수 애들을 날려버린 이유가 이 수박들이 손잡을 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날려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또 이 사람도 법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네네.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번에 지뷰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윤석열 아직까지 뭐 도와주겠다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3월 8일 날 이제 자기가 이제 신혜식 대표 밀었는데 서류 탈락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결선 투표 때 두 명 붙으면은 신의식을 지명직 최고로 이 지명하는 사람을 밀겠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 다 쇼고 네. 이미 아웃됐어요 정광훈 신의식 씨도 서류 탈락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서류 탈락한 사람을 지도부에 넣는다는 아니,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전혀. 자기 지지층이 네. 이제 정광훈은 내가 윤석열과 공동정부다 내가 휘두른다 했다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지지층 무마용으로 떠들었을 뿐이지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면 이제 이 보수 전반들이 다 아, 우리가 토사코팽 당했구나 인지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정권 믿는 이 세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가 아주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정당이라면 서류는 남는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강신업 변호사라든가 신혜식 씨가 서류 탈락했잖아요. 서류 탈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적용돼서 다음 총선 공천도 못 받아 그런 됩니다. 상황으로 네, 가게 돼 있어요. 낙인이 네. 찍혔는데 끝난 네. 거죠. 제가 들은 첩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수박들 데리고 오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박들의 지역구 문제거든. 수박들이 다 민주당한테 엄청 좋은 지역구예요. 넘어갔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쉽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쪽 표현으로 검찰 외의 초엘리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상에는 김건희 의중도 반영될 수 있다. 지금 수박들이 선수가 높잖아요. 예, 예. 선수가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잘못하면 자체 물갈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네. 중대선거구제 목 매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돼. 현재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거를 하려고 이제 공작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제 그 부분이 이해관계가 많이 수박들하고 윤석들하고 고개 맞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 쉽게 건너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자멸하면 자멸하더라도 자멸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상당한 타격 받겠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성남에 그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친명의 대표적인 사람인 현근택 변호사가 네. 갔거든. 뭐 그런 식이 아마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골지미 퀴즈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이제 자기 방해하는 그 야당 의원들의 자객들 자객 공천. 예예. 예. 막 수박들 자객 공천 들어가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김영민 TV에 사는 살생부란 프로그램도. 살생부.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중대 선거구제 목을 매는 거예요. 소선거구제 갔다가는 예선 떨어져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살생부 제가 명단 좀 뒤로 좀 드릴까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잘 몰라요. 지난번에 김종민 얘기하는데 김종민 누군지 모르니까 이준석 얘기하고 딴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살생부는 국민의힘 한 명, 민주당 네, 한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붙이면 민주당 사람들 잘 모르니까. 내가 와 근데 뭐 조금 바뀐가 뭐지? 아 그 근데 이준석하고 김종민은 급이 안 맞다죠. 조홍천 정도 알고 내가 아는 사람. 아, 이준석하고 김종민은 급이 안 맞다. 이런 정도. 한 번씩 저기 밤에 전화 주십시오. 예, 제가 정보 정리해서 예,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과 전국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법을 이야기할 때 최초의 법이 함무라비 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군 시절에도 법이 있었답니다. 그 첫 번째 논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할 때는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걸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